제6부 보니까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나오죠. 독립세와 부가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세, 부가세. 독립세는 다른 말로 본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본세. 그리고 부가세. 우리 물건 사면은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 이런 거 보이죠? 예, 그때 말하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줄인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부가세는 그 뜻이 아니고 부가, 덧붙여 받는 세금 이런 뜻입니다. 얘는 혼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세금입니다. 독자적인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는 부과될 수 없는 세금. 그래서 부가세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원래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부가세는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오직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나와요. 취득세. 취득세가 나오게 되면 취득세 뒤에는 플러스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이두 가지가 부가세로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세금에 하나의 부가세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취득세 뒤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모르죠, 그렇죠? 원래 이게 2010년부터 부가세인 거 잠시 봅시다. 2010년 2010년까지만 해도 세금이 취득세가 있고 등록세가 있고, 등록세, 등기 등록에 대한 세금. 그럼 뭐 차량 등을 사고 나면은 뭐 취등록세가 얼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등록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등록세가 소유권 등기에 대한 등록세,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세, 그리고 면허에 대한 세금, 면허세, 자, 이렇게 있던 것이 2011년 들어오면서 지방세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취득세와 소유권 등기단 등록세가 통합되어서 현재 취득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취득세가 뭐냐니까 과세 물건을 취득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을 보고 부과한 세금이 취득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취득세는 뭐죠?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서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까지를 합쳐서 취득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아닌 권리 등에 대한 등기 등록과 면허세를 통합시켜서 요놈을 이제 등록 면허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도 등록 면허세 이런 세금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등록세 이렇게 끝나버리지. 등록 면허세 가운데서도 요놈을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요놈을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하다 갑자기 이거 왜 하냐고? 원래 취득세 뒤에는 부가세가 농특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등록세 뒤에 원래 지방교육세가 나오거든. 근데 통합되다 보니까 이게 통합되어서 취득세니까 원래 있던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뒤에 있던 지방교육세 이렇게 따라와서 현재 두 가지가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고, 그리고 등록면허세, 먼저 원래 등록세 뒤에는 지방교육세가 원래 나와 있었거든. 그럼 여기도 플러스 지방교육세, 그리고 재산세, 뒷장 느낌이 나오죠? 재산세 뒤에도 지방교육세, 교육에 관련된 세금, 이거 다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뒤에는 농어촌특별세. 거기에다가 마지막은 소득세. 소득세 나오면 소득세 뒤에는 있죠. 우리 혹시 이런 거 있죠? 은행 통장 찾으면 과거에는 이자 소득 얼마. 그럼 그 밑에 반드시 나온 말이 주민세 얼마 나왔어. 주민세 얼마. 월급 명세서 받아도 갑종근로소득세, 갑건세 얼마, 그 밑에 주민세 얼마. 소득세 뒤에는 부가세로 반드시 주민세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2011년부터 개정되어서 이제 소득세 뒤에는 부가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계산을 통해서 지방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소득세 뒤에는 부가세가 원래 없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럼 보세요. 부가세 뭐밖에 없습니까?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는 걸 외우기 힘들고 이러진 않잖아. 원칙이 뭐냐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 세 가지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뒤에는 지방세인 지방교육세가 다 붙고 원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뒤에는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농특세, 국세인 거 아시죠? 방금 앞에서 국세로서의 목적세, 교농,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서 목적세입니다. 여기 국세거든. 국세 뒤에 국세, 지방세 뒤에 지방세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때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두 개밖에 없다. 그럼 어느 세금 뒤에 부과될까 하면은 앞에가 국세면 뒤에도 국세인 농특세, 앞에가 지방세면 지방세인 지방교육세 이렇게 붙는다. 이거 알면 헷갈릴 이유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일 큰 특징이 요놈. 제일 큰 특징이 원래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지방세 뒤에 부가세인 농특세는 국세거든. 요놈이 제일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17회 시험자 나온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이다. 틀린 지문. 이런 지문 내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원래 지방세 뒤에는 지방세, 국세 뒤에는 국세 이렇게 나오는 게 원래 원칙이기 때문에 헷갈리라고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의 문제를 출제할 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 문제는 다음 조세 가운데서 독립세와 부가세의 연결이 올바르게 된 걸 찾아보라고 취득세 뒤에는 뭐, 재산세 뒤에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면받을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요 세 가지를 감면을 받았어요. 감면. 보유 관련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전혀 관계없고 이전 관련 세금, 유통되는 과정의 세금은 감면받으면 또다시 농어촌특별세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요까지를 정리하고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처럼 부가세는 세율이 10% 아니면 20%밖에 없습니다. 딱 두 개밖에 없어. 10%가 나오든지 20% 나오든지 오직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10%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어. 뭐겠습니까? 역시 특이한 놈, 요놈. 취득세 뒤에 나오는 국세, 농특세. 얘만 10%입니다. 얘만 10%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 20%입니다. 감면받아도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인지 20%인지 걔가 헷갈린다. 그거 헷갈린다는 분, 저는 그분이 헷갈립니다. 뭐 헷갈려? 언제나 제일 특이한 놈이 지방세인 취득세 뒤에 국세가 따르는 농특세, 이게 제일 특이한 애거든. 얘만 10%고 나머지는 모두 20%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면허세 나오면 요 세금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요 세금에 20% 지방교육세 받을게. 재산세액의 20%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20%, 10% 그렇게 헷갈릴 필요 없을 거고 다만 이제 우리 교재 보니까 취득세 뒤에는 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을 2% 하여 산출한 세금의 10%, 취득세 뒤에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0%, 그 말 자체가 조금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그 뒤에 가서 취득세 할 때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할 거고, 그럼 지금 여러분 보실 거 뭐냐 하니까 어떤 독립세 뒤에 어떤 부가세가 따라가는지 세율이 몇 프로인지 그 정도 선까지만 일단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번 우리 224쪽에 7번 보니까 과세 대상의 인적 귀속에 따른 분류 이런 말 나오죠. 자, 인세와 물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에 이 세금은 인세입니까? 이 세금이 물세입니까? 이렇게 묻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인세와 물세를 구분할 줄 알면 생각보다 풀 수 있는 내용은 꽤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세 그리고 인세
물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재 뭐라고 표시되어 있죠? 물세는 과세 대상 물건별로 과세는 조세, 인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하여 과세는 조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7파 보시면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물세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서 과세하는 물건, 과세하는 대상만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을 물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세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면서 부과하는 세금을 인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소득세는 물세겠습니까? 인세겠습니까? 그렇죠? 소득세는 인세다. 그렇죠? 자, 소득세를 물세라고 쳐봅시다. 소득세를 물세다. 그럼 과세의 대상이 뭐냐니까, 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소득금액입니다. 소득금액을 만약 대상으로 부과한다, 그 사람의 인적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연봉 5천만 원 받았다, 그럼 인적사항은 볼 필요 없고 소득금액만을 보고 세금 받으면 똑같은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근데 같은 5천만 원 연봉 받았는데 갑은 추가 납부하라고 이야기하고 을은 환급한답니다. 아, 왜 그런가 하니까 을이 억울하거든. 갑이 억울하니까 나는 왜 더 많은 세금 내냐 하니까 당신 결혼했냐고, 안 했는데 하니까 을은 혼인했거든. 너는 혼자 먹고 살면 되지만 이 사람은 한 명 더 먹고 살아야지.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너무 차이 나는데 아기도 있기 때문에 분유값도 더 갈 거고 기저귀값도 더 갈 거고, 그래도 차이 나는데 어른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등등등처럼 그 사람이 가진 인적사항을 모두 고려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진짜 핵심 이야기할게. 우리 교재와 상관없이 물세는 어떤 조세가 물세냐니까 시험에 나오는 지방세입니다. 시험에 나오고 있는 지방세는 다 물세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국세는 모두 인세입니다. 노래 보시면 문제 풀기 상당히 쉬워집니다. 우리 교재는 뭐 인세에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종합부동산세, 물세, 취득세, 등록면세산세, 부가가치세 쭉 나오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세거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세금이 물세냐 인세냐 그 세금 전혀 쳐다보지 마 말고, 아, 시험에 나오는 지방세는 물세더라, 시험에 나오는 국세는 인세더라, 이해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뭐라고? 자, 그럼 지방세는 물세가 되면 어디에다가 세금을 내는가? 납세지가. 물세는 물건 따라갑니다. 물건 소재지. 그 국세는 인세잖아. 인세는 납세지가 그 사람 따라갑니다. 그 사람의 주소지. 이렇게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내용? 각각의 조세마다 납세지가 어딘지를 따로따로 외우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아, 지방세는 물세니까 물건 소재지에 세금을 내는구나.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소재지. 등기 등록할 때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부동산 소재지, 재산세 재산 소재지. 그다음 국세 딱 넘은 순간 인세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양도자의 주소지, 종합부동산세 그 사람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삼게 됩니다. 또 물세는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물건별로 개별 과세한다. 각각 개별 과세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물건을 취득해도 하나하나 따로따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아무리 많은 등기 등록을 해도 하나하나 등록면허세 따로따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 내가 집이 수십 채가 있다, 그래도 재산세가 나올 때는 하나하나의 집마다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왔던 27의 문제에 이런 문제, 재산세 문제 나오면서 다음 재산세 설명으로 올바른 걸 찾아라. 거기에 잘못된 내용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한다고 틀린 지문입니다. 지방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물건별로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이거는 인세잖아. 인세는 그 사람의 소득,
그 사람의 재산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소득이라든지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산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도 갑의 소득인데 하니까 야, 저 소득도 갑은 이 소득 말고도 다른 소득도 있던데 합산해야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이렇게 합산과세가 나오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지만 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끼리는 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재산세는 아무리 많은 집이 있어도 개별과세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그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시험에 이 세금이 물세입니까? 이 세금이 인세입니까? 이런 시험 나오지 않아도 아, 지방세가 물세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고 국세가 인세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다. 이것만 알면 풀 수 있는 지문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물세와 인세 내용을 보았고 그 다음 부동산 관련 조세의 구분 이건 별표 부동산 관련 조세의 구분 요 놈은 10번 치면 최저한 6, 70%? 그 정도는 아마 시험에 나올 겁니다. 10번 가운데 6, 7번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쳤던 27회도 역시 이와 관련된 문제 또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라고 해서 우리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을 보유할 때 보유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단계 단계마다 어떤 조세가 부과되는가 하는 거죠. 순수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 나오는 세금 뭐 있습니까? 그렇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요 세금들은 순수하게 취득할 때만 나오는 세금입니다. 우리 교재는 뭐 상속세, 증여세, 농어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 지방교육세 쭉 적혀있지만 이거는 이제 다 섞여있는 부분이고 여러분 보시죠. 이래 보시면 돼. 순수하게 취득할 때만 나오는 세금입니다. 요 세금들은 가지고 있을 때 내거나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유 관련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세금은 보유하는 동안만 나오지 취득하거나 팔았다고 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자, 봐. 현재 칠판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취득시에만 나온다. 보유시에만 나온다. 양도시에만 나온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쉽게 나왔던 것이 최근 뭐 20일인가 22회 문제에 다음 부동산 양도시에는 부과될 수 없는 조세는 정답 취득세. 이렇게 내는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입니다. 속 없이도 살 사람이고 거의 뭐 천국행 티켓을 예약하신 분입니다. 이건 진짜 간단한 내용이거든. 그런데 시험의 주된 내용은 사실 뭐냐 하니까 이겁니다. 주된 내용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내는데 보유할 때도 내어야 하고 보유하는 동안 내는데 양도할 때도 내는 세금도 있고 보유 시에는 나오지 않지만 취득하고 양도할 때 나오는 세금도 있고 또 취득과 보유 양도 전 단계 다 걸쳐서 나오는 세금도 있고 요걸 묻습니다. 요 놈을. 그렇다면 요거 부동산을 취득하면 때 내고 보유할 때도 내고 어떤 세금 있습니까? 여기 적혀 있거든. 요 놈.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의 취득 시에 일단 부과됩니다. 보유 시에도 부과됩니다. 하지만 양도할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지방교육세니까 이제 취득과 보유 지방교육세 들어갑니다. 13회 시험 때 다음 부동산 양도 시에는 부과될 수 없는 조세는 정답 지방교육세.
그다음 부동산을 보유할 때도 내는데 양도할 때도 내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동산 가지고 있는 동안 소득세 나옵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소득세 나옵니까? 네,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상가, 점포, 건물 등이 없다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물 가지고 있는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잖아. 임대하면 임대소득이 생기잖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거든.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거든. 사업소득에 종합소득세 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타인에게 팔았다? 팔면 무슨 세금 낸다고요? 양도소득세? 근데 양도소득이라는 소득은 뭐냐니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양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양도소득이고, 만약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고 있다. 우리 계속적이다, 반복적이라는 걸딱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계속적이다, 반복적이라는 걸딱한 글자로 표현하면 업이 되는 겁니다. 업으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업식. 나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부동산 매매업자다. 나 건설업자다. 그럼 건설업을 하는 사람은 부동산을 팔면 뭐가 됩니까?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란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똑같이 부동산을 팔아도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비경상적으로 팔면 양도소득, 계속 반복적인 내용으로 한다면 사업소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쪽 소득세가 나오면 지방소득세는 반드시 같이 나온다고. 지방소득세. 자, 요 단계에서 시험에서 보유와 양도, 요놈을 물으려고 할 때, 종합소득세를 물으려는 게 아닙니다. 요놈 물으려고. 요놈 물으려고. 취득과 보유,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 지방소득세. 요 내용도 생각보다 시험에 종종 언급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 취득과 양도시 인지세. 인지세는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 취득했다는 사실을 작성할 때, 부동산을 팔았다는 사실을 작성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은 취득과 양도에 대하여 인지세를 붙여, 인지세, 수입인지를 붙여야 됩니다. 그 인지세 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취득, 보유, 양도 다 나오는 세금. 그렇죠? 눈이 절로 딱 돌아간다고 그러죠. 농어촌 특별세는 일단 부동산 취득할 때 농특세 나옵니다. 부동산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뒤에 농어촌 특별세 나옵니다. 소득세,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면 농특세 나옵니다. 그러므로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다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한 가지 다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적 목적으로서 매입과 매출, 그럴 때 부가가치세 나오죠. 매입매출세액, 매입세액 나옵니다. 그럼 얘 내가 사업적인 내용으로 붙여보세요.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고 있다. 그럼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팔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지고 있는 동안 타인에게 임대해 놓으면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업을 해도 가게 얻으면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하면 그게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임대하는 동안도 부가가세 나오게 됩니다. 이놈은 13회 시험 때 세법이 아니고 학교로 문제라, 학교로. 부동산 학교로 문제에 부동산 취득과 보유와 양도 시에 모두 부과되는 세금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걸 찾아보라고 이런 문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번 27회 시험에도 이와 관련된 문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얘들은 생각보다 시험에 종종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도 보니까 도표 끝나고 오른쪽 페이지 225쪽 제일 위에 보니까 취득, 보유, 양도
다 같이 나오는 농어취득표세, 부가가치세, 취득과 보유,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적혀있죠. 그놈들은 꼭 알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 6가산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앞에 있던 조세의, 요거, 조세의 독립성, 그리고 요놈, 사용목적, 부동산 관련 조세,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요거 말고는 이제 목적세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뭐 굉장히 중요하거나 아니고 참고적으로 보실 거고. 자, 이제 조세 관련 용어 봅니다. 조세 관련 용어, 우리 용어 보기 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1차 과목 있죠? 공인중개사 1차 과목, 민법, 부동산학 개론, 학개론 나옵니다. 참 신기한 게 있죠? 여러분들 이제 쭉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저는 민법이 참 쉬운, 민법은 재밌고, 민법이 참 이해가 되고, 민법 점수는 잘 나오는데, 개론 점수가 참 안 나와요. 나 개론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가끔 있고. 개론이 참 신기하고 재밌고, 근데 민법은 너무 따지니까 싫더라는 분이 있어. 어떤 차이겠습니까? 어떤 차이겠습니까? 이게 따지면, 뭐, 문과냐, 이과냐, 지금 둘 다 사실 문과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민법은 이과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 훨씬 더 많은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민법은 체계적이거든. 논리적이거든. 근데 개론은 추상적입니다. 이게 참 추상적인 학문이거든. 그래서 다양한 사고를 하고 창의성이 있고 이런 사람은 개론이 어울려요. 근데 논리적인 내용을 따지고 체계적인 다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은 사실 민법이 어울립니다. 저는 민법과 개론 두 과목을 양쪽을 다 잡아서 둘 다 70점 이렇게 둘 다 80점 이렇게 합격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 건데 그게 아니면 비교 우위를 따져야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안 되는 놈을 죽으러 안 되는 걸 끝까지 그걸 붙잡고 걔를 올려보려고. 아, 물론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 다 잘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과 애들은 국어적인 부분이 사실 좀 힘들고 수학적인 거 잘하고 이렇거든. 문과 애들은 수학적인 거 좀 떨어져도 국어 영어 괜찮거든. 그럼 뭐합니까? 어느 한쪽이 내가 민법이 상당히 재밌고 시험 쳐도 이해가 되고 점수 좀 나오는 편이고 학교는 어렵다. 그럼 어떡합니까? 학교론은 뭐 50점씩 나오고 아무리 안 되더라. 그럼 학교론 점수를 내가 70점, 80점 올려봐야지. 학교론 추정하고, 이거 아닙니다.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을 더 극대화시킬 노력을 해야 돼. 요 놈을 70점 나온다? 너무너무 재밌는데, 그럼 얘를 80점, 80몇 점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왜? 자기가 잘 되는 부분을 좀 더 올리는 거야. 얘는 50점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도록. 기본 내용들만 채우고 있으면 됩니다. 그 예를 맞아서 얘 메꾸면 되거든. 학교는 이해가고 잘 되고 재밌고 점수 나오고 이런 분은 이 점수를 자꾸만 올려가지고 민법을 기본적인 내용만 맞추고 보충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민법이 맞는 분이 있고 개론 맞는 분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 한 두 달, 세 달 지나보면 내가 어떤 과목이 나한테 맞는지 어떤 과목이 재밌는지 느껴질 겁니다. 그럼 내가 재밌고 이해가 되는 과목을 점수를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 비교 우위적인 내용을 따져가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러지 않으면 참 많습니다. 2차 과목도 그래. 2차 과목도 보니까 공법,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얘들 둘이가 뚜엣이잖아. 우리 공법을 수강세대 이렇게 말한 공포의 법의 준말이랍니다. 공포의 법의 준말하고 워낙 외울 게 많으니까 워낙 외울 게 많고 복잡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공법은 2차 과목의 장남입니다. 장남. 저도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도 쭉 있는데 제가 장남입니다. 제가 장남이라고 우리 집에 어른들이 저한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의 형제들 가운데 유치원 나온 사람 제밖에 없습니다. 제가 8남매인데 제가 8남매인데 유치원 나와서 저밖에 없어. 저놈이 크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몰라도 거기다가 남자가 저밖에 없거든. 8남매 가운데 위로 누님이 3분 있고 밑에 여동생이 4명 있거든.
얼마나 귀한 놈입니까, 이놈이. 그러다 보니까 장남이라고 진짜 막 열심히 공부시키고, 제가 우리 고향이 안동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대구로 보냈습니다. 친척 집에. 거기다 하숙 비슷하게 보내가지고 제 혼자 유학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누님들, 여동생들 다 생활 좀 도와주고 아버지 어머니 용돈 안 하고 생활비 다 보태드리고 이렇게 하냐? 아닙니다. 제 혼자 먹고 살기 바쁩니다. 걔가 공법입니다. 공법 공부 열심히 봐요. 이놈이 80점, 90점 나와가지고 다른 과목에 점수 보태주고 절대 노. 얘는 지팔지연도입니다. 그런데 공법 점수 열심히 맞아서 다른 건 몇 개 되겠다? 절대 아닙니다. 뭐냐? 중개사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난이도 어렵게 해서 그렇게 문제를 출제한 적 잘 없습니다. 얘는 조금 진짜 나름대로 중개사법 조금 열심히 하면 70점, 80점 다 넘어갑니다. 그럼 얘를 열심히 맞아서 얘를 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럼 세법공시는 역시 이것도 성향 따라 틀리더라고. 과거에는 최근 한 10년 동안은 공시가 좀 비교적 쉽고 세법이 참 어렵게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말고 작년부터 세법이 조금 쉽게 나오고 공시가 조금 까탈스럽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얘를 맞아서 얘를 메꾸구나, 얘를 맞아서 얘를 메꾸구나, 얘를 상호 보완적인 내용이거든. 특히 2차 과목은 공법과 중개사법 가운데서 중개사법에 관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좀 봐서 공법은 한 50점 맞는다. 50점 맞으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고 최근 10년치의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보고, 그럼 한 10년치 기출문제 읽다 보면은 출제하는 사람이 어느 부분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어느 부분을 좀 더 많이 강조하고 있구나. 시험의 출제위원이 매년 바뀌고 안 그렇습니다. 원래 들어가던 사람 들어갑니다. 이제 법대 딱, 제가 이제 법학관 하는데 법대 제 1년 선배가 이 양반 지금 10년째 민법문제 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나왔다? 다음 년도 안 들어가고 이러진 않고 자기들도 딱 중개사 문제를 내는 교수진에 딱 목록이 있거든. 아주 사람 문제 냈을 때 무난하더라. 큰 말이 안 나오더라. 잘 내고 깔끔하다고 이야기하더라. 그 사람 추려서 이제는 거의 매년 그 사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는 사람, 저도 뒤에 모의고사 내고 보면 그래요. 내가 원래 강조하고 내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래요. 들어가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딱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딱 박혀 있어요. 그 때문에 한 10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다 보고 어느 부분에서 건축법 나오면 건축법 가운데 이 사람은 주로 어느 쪽을 많이 치중하고 있는지 그런 게 딱 분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만 제대로 해도 50점, 60점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놈을 고득점 맞아 요놈을 메꾼다. 요놈 고득점 맞아 요놈을 메꾼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과목을 할 때 내가 어느 쪽으로 치중할 건지 어느 걸 극대화시킬 건지 이걸 전술을 짜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무작정 여섯 과목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좀 과급적이면 공부할 때 시험을 칠 때 내가 점수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과목을 한번 정리하고 공부하시기 편할 겁니다. 네, 조세 관련 용어, 과세 요건, 과세 대상이 나오죠. 우리 법은 법률이 정한 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앞에 그런 말 있어요. 법률이 정한 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때 그 과세 요건이라는 것이 바로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 네 가지를 과세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세 객체, 자 앞에 있으면 과세 주체, 국가 지자체, 주체가 있으면 무엇도 있습니까? 주체가 있으면 객체도 있어야지 그걸 줘. 이제 과세 객체. 여기에 바로 과세 대상, 과세 물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과세 주체는 누가 세금을 부과하는가? 그럼 과세 객체는 누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가? 하는 거야. 과세 대상, 과세 객체. 누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가 하는 거죠. 무엇을 대상으로? 교재를 보니까 과세 부과의 목적이 되는 소득, 재산, 행위, 수익 등을 말하며 과세 대상 또는 과세 물건이라고도 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과세는 재산 자체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금들은 재산 자체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또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 있죠. 소득세, 법인세 이런 세금들은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하는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하는 행위, 면허를 받는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크게 나누면 재산 자체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 소득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일정한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뒤에 가면 상세하게 뭐 하나하나 내용 나올 거니까 여기는 뭐 시험에 이 세금이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합니까? 이런 내용 묻지 않으니까 과세, 객체 이래 구분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세액을 산출하면 납세의무자 누가 세금을 내는가? 납세의무자 나오고 있죠. 납세의무자 보니까 우리 교재도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해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나 납세의무자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의 보증인이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세법이 민법에서 빠져나온 과목입니다. 민법에서 나왔는데 용어의 표현만 달리 할 뿐입니다. 우리 일반 사회생활을 살고 있는 상식은 봅시다. 이래 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융자를 받았습니다. 자, 대출을 받아서. 담보대출이면 큰 문제가 없는데 담보가 신용대출하고 있어. 과거에는 신용대출 받으면 전부 뭐 했습니까? 보증인을 세우라고 했잖아. 지금은 보증인 없죠? 지금 보증이 없어. 대부분 보증보험에 일정 금액을 내고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써주는 이런 식이지만 보증인 한번 써봅시다. 을. 자, 을이 보증을 썼습니다. 근데 보증을 쓰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보증이 있고, 자, 일반적 보증이 있고, 연대 보증이 있고. 자, 우리 연대 보증 이야기 참 많이 했잖아요. 초 연대 보증 하면서. 일반 보증을 썼다. 내가, 자, 만약 이 을이 일반 보증을 썼다. 근데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럼 은행에서 뭐 합니까? 이 사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돈 갚으라고 연락 오겠죠. 자, 돈 갚으라고 당신 저 양반이 돈 갚지 않는다. 돈 갚아라 이렇게 연락 오면 이 사람은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도 됩니까? 갚아야 되겠지.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권리냐니까 야, 돈 빌린 갑이 재산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달라고 해보라고. 한 번 더 달라고 해봐. 그냥 대충 어이 안 감대요? 돈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달라고 새로 해보라고. 이게 최고라고. 최고를 해봐라.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던데 이 양반 재산 있으니까 뒤져보라고 검색해보라고 저 양반 재산 한번 다 찾아보라고 이렇게 검색해보라고 하는 항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변권이라는 게. 민법 배우시면은 이게 항변권이 뭐냐면은 상대방의 청구권을 인정한다. 내가 보증을 썼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나도 인정을 한다. 하지만 나도 거기에 대해서 항변, 대항하고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쟤한테 새로부터 돈 달라고 해봐라. 재산 있으니까 돈 좀 뒤져봐라. 다 뒤져봐도 없던데 그럼 그때 갚아야 됩니다. 그 일반 보증을 쓴 사람은 원래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채무나 변제 능력이 부족하면 그때 돈 갚는 거지 원래 채무자가 돈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저 사람 갚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연대 보증은 아니야. 연대 보증은 똑같은 채무자입니다. 갑과 똑같은 채무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은행에서 돈 갚으려고 하면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채무검색항변권 이런 거 없습니다. 수평적 관계로서 얘는 똑같은 동등한 채무를 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2차적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교재, 이 사람이 본래의 납세의무자,
원래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자. 요 사람 자 칠판 연대보증. 요 사람이 연대 납세 의무자. 일반 보증을 쓴 사람이 제2차 납세 의무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되는데 저 제가 앞에처럼 세법은 민법에서 빠져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민법에 쓰는 용어가 단지 세법에 맞게 변화됐을 뿐이지 진짜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시험에 당신 연대 납세부자 뜻을 알고 있냐, 제2차 납세부자 뜻을 알고 있냐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세 관련 용어를 우리가 뒤에 가서 하면은 뭐 밑에 연대보증 적혀 있지만 뒤에 가면 이럴 때 요 사람과 요 사람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으며 이런 말 나왔을 때 아 무슨 뜻이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용어를 보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 뭐 세세하게 어떤 것에 대하여 연대 납세 의무가 있고 지금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뒷장을 넘겨서 226쪽 과세 표준. 이걸 앞에 봤죠? 봤습니다. 과세 표준이란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 등을 말하며 그때 가액 등이 과세 표준으로 표시가 되면 종가세라고 있고 수량 등으로 표시가 되면 종량세라고 있고 그 밑에 세율도 앞에 뭐 증률세, 누진세, 비례세 이런 쭉 봤잖아요. 과세 표준에 곱하여지는 비율 또는 금액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자 밑에 알아두기에 지방세 세율 적용에 의한 분류 2번 별표 표준세율 탄력세율 자, 지방세 세율 적용의 방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 법에 헌법 59조에서 이런 데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이 정한다고 돼 있어요. 법률이 정한다고 분명히 세율은 법률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취득세 세율이 예를 들어 4%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요 세율을 적용할 때 반드시 4%를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지 자기 지자체의 지정이나 부동산의 경기 등을 참조하여 4%를 좀 조정해서 2% 받거나 6% 받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번 보니까 1번은 일정세율. 일정세율은 다른 말로 고정세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도 일정액 또는 일정율로 고정된 세율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세율에 관하여 아무런 조정도 할 수 없는 세율. 즉 법에 명시된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번 표준세율 탄력세율. 우리 표준세율 하면 표준. 표준이란 말 딱 보면 그 뒤에 어떤 말이 연상됩니까? 표준 하고 나면 그 뒤에 네? 아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저는 뭐 표준 키, 표준 몸무게, 표준 IQ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학에 뭐 수능 시험 치고 옛날 뭐 학력고사하고 그 이제 뭐 예비고사 본고시고 그때하고 좀 틀리잖아. 옛날에 원점수거든. 뭐 350점, 340점, 400점 만점에 뭐 300 몇 점이라는 이러는데 요즘 애들은 표준 점수, 그렇죠? 원 점수와 달리 표준 점수하면 100분의 1을 또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죠. 그 이게 표준 키하면 모든 사람이 표준 키가 되는 게 아니잖아. 표준 키보다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세율도 표준 세율 이래 말하면 통상적으로는 요 세율을 적용하지만 요거보다 높게도 낮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표준세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적용되는 세목 쭉 나오죠. 자 어떻게? 이건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모든 지방세 끝. 시험에 나오는 모든 지방세입니다.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된 지방세는 모두 탄력세를 적용합니다. 얼마를 적용하냐 물으면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세 문제 나오면서 지문에 요 지방세가 탄력세율 적용이 합니까? 물으면 무조건 한다고 이야기하고 얼마를 합니까? 물으면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는 가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다 맞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세금이 부동산 관련 조세거든. 우리
그러고 갑니까? 2001년 IMF 환란이 끌려가는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8, 9년까지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실제로. 그때 기억납니까? 아파트 천정, 제가, 실제 제가 경험했던 게, 친구 집사람이, 그때 제 친구 집사람이 중개업하고 오셨는데, 같이 어울려가 술 한잔 하다가, 저보고 하는 게 있지. 요거 내가 추천하는, 이거 하나 좀 사두면 좋지 싶은데, 그때가 제가 청담동의 한양 아파트, 청담동 한양 아파트를 1억 4천만 원 주고 18평을 샀습니다. 딱 정확히 딱 1년 지나니까 2억 7천 가더라니까. 1년 만에 1억 3천 올랐습니다. 거의 더블 올랐어. 그걸 제가 팔았습니다. 아, 1년 만에 뭐 1억 세금 내고 나고도 1억 한 1, 2천 내 손에 두더라고. 그 애들한테 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응? 그러면서 또 중간 좀 6개월쯤 지났을 때 맹또 그 친구하고 같이 어울려가 또 집사람 같이 술 마시다 보니까 이 친구 집사람 또 아니지 지금 이것도 하나 사면 되겠다 보죠 사두랍니다. 그래서 제가 동국동 중앙아파트 샀습니다. 동국동 중앙아파트 요거 1억 7천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딱 1년 지나서 2억 8천에 팔았습니다. 그 1년 만에 1년 6개월 만에 2개 사가지고 2개 팔았는데 손에 떨어지는 게 2억 2천만 원인가 떨어지더라고요. 떼돈 벌었습니다. 이게 지금 10매도 가고 있고 이게 지금 25억인가 하고 있거든. 가만히 놔뒀으면 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40억쯤 가지고 놀고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럼 너무 과일 때라 문제는 없어요. 그럼 이 시점에 이 당시에 전국의 모든 주택가격이 다 그렇게 상승했습니까? 아니거든. 안동에 있는 우리 집은 왜 안 오릅니까? 초원에 있는 우리 집은 왜 안 올라요? 그대로고 주택이 노후화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모든 지자체가 부동산의 경기가 일제히 다 올라가거나 일제히 다 떨어지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경기는 지자체마다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너무 과열되고 있구나. 그럼 취득세라든지 세율을 위로 올려서 세부담을 줌으로써 취득하는 내용을 좀 끌이도록 하자. 우리 지자체는 너무 부동산이 죽어 있구나. 취득세를 밑으로 낮춰줌으로써 세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들은 부동산 경기 조절을 위해서 탄력세를 다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말했듯이 지방세 문제 나올 때 탄력세를 쓰는가 물으면 무조건 쓴다고 말하고 얼마 씁니까 물으면 100분의 50 보면서 가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나오면 산출세액을 구하고 그 산출세액에다가 가산할 것이면 가산하고 공제할 것이면 공제하고 감면할 것이면 감면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세액을 구한 다음 이미 어느 정도 납부해두었던 금액이 있다면 기납부한 세금을 빼서 실제 납부할 세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뭐 이거 크게 중요한 의미 아니니까. 그 다음 이제 세액의 징수 나오죠. 잠시 후에 요 징수 방법 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